포스코가 현행법상 화력발전소 건립이 어려워지자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계획으로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고 지역에선 규제 완화 서명 운동이 시작돼 추진 과정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가 1조 2천억 원 규모의 화력발전소를 짓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 5월. 전력 비용이 크게 올라 오는 2022년엔 적자가 우려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상 포항은 청정연료 사용지역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합니다. 포스코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낮춰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발전시설과 철강공정 환경개선을 통해서 석탄 발전을 하더라도 포항제철소의 오염물질 총량 증가는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후 설비의 셧다운, 폐열 회수 시스템 확대 등을 통해서 CO2의 순 배출량을 오히려 낮출 계획이고요. 이에 대해 환경부는 대기오염 물질이 추가로 배출되고 주민들의 건강 위험 등이 우려된다며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발전소 건립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의 상공계가 화력발전소 건립이 지역에 도움이 된다며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추진 과정에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서명운동이 모두 완료되면 9월경 청원서와 함께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환경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화력발전소가 갖는 공해 문제와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도 없이 통반행정조직과 감변단체, 포스코 자회사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할당량을 조사하는 이런 서명은 원천무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스코는 다음 달에 대기오염 물질 총량을 줄이는 등 화력발전소 건립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